MC 윤 나연입니다. 이달의 하이틴 차트. 오늘의 주제는 새학기 인기 아이템입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 첫인상을 좌우하는 새학기는 그만큼 설렘과 걱정이 공존하는데요. 새학기의 첫인상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인기 아이템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새학기 차트는 가방입니다. 새학기 하면 새 가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방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이 전국 중고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5위 이스트팩. 중고등학생들을 주 타겟으로 한 제품인 만큼 전면 포켓이 장착된 메인 수납 공간과 백팩 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처리된 패드로 편안함을 더하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4위 필라. 필라는 백팩 10종을 출시했습니다. 나일론, 코듀라 등 신소재 원단을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3위 빈폴. 빈폴 아웃도어는 지난해 판매율이 좋았던 슈퍼박스 백팩을 토대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상품군을 대폭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2위 레코크. 미니 백팩이 친구처럼 달려있어 버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버디 백팩은 향균 소치 기능이 있는 데오드란트 포켓으로 운동 후 땀에 젖은 의류나 체육복을 쾌적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1위 뉴발란스 백팩입니다. 카드나 지폐를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는 숄더 미니 지갑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번엔 신발입니다. 학생들이 교복에 신고 싶어하는 신발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5위 르코크 스포르티브. 단화 스타일의 운동화입니다. 디자인도 아주 간단해서 교복이든 사복이든 어디에든 어울리는 신발입니다. 4위 리복 베를린. 르코크 스포르티브와 비슷한 단화 스타일의 운동화입니다. 하지만 르코크 스포르티브 디자인보다 더 단순화해서 어떤 스타일의 교복이든지 더 잘 어울립니다. 3위 반스 올드스쿨. 이건 모든 학생들이 하나쯤은 다 갖고 있을 신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화 스타일의 운동화입니다. 2위 나이키 에어포스.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인데요. 에어가 들어있어서 걷기에 훨씬 편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높이가 있어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1위 아디다스 슈퍼스타입니다. 이 신발은 매우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흰색 바탕에 아디다스를 대표하는 새 줄이 그어져 있어 교복에 매우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학기 인기 아이템, 그중 가방과 신발 인기 차트를 알아보았어요. 무엇을 살까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인기 아이템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아이템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